맞네요. 지금부터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양도소득세 한번 찾아보라고요. 양도소득세. 자, 200몇 페이지 있어요? 64페이지. 264. 자,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출제되나요? 6문제. 그럼 양도소득세가 뭐예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고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264쪽 봤어요? 자, 그럼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죠?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번 비반복적, 우발적으로 팔았을 때, 우발적으로 양도했을 때 과세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7년 만에 땅 팔았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우발적, 어쩌다 한번 팔았다 이거죠. 사업성이 없다. 그럼 이 학원 건물 팔 때는 무슨 세금 내요? 이 학원 건물 20년 전에 지어졌죠? 어쩌다 한번 파는 거니까 남는 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는 뭐다? 다른 소득과는 종합소득세죠?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따로 과세한다고요.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과세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양도세는 종합소득세예요? 다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만 따로 모아서 무슨 과세한다고요? 분류과세.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4쪽 거기 두꺼운 글씨 나와있죠?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팔면은 뭐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해야 된다고요. 횟수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이야 종합소득세를 내고 아니면 뭐다? 양도소득세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양도소득세의 특징은 3번 나와있죠?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요. 그리고 밑에 4번도 알아야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합산하고 그러면 틀려요.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뭐를 양도해야 돼? 부동산 등을 양도해야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대상 열거된 거. 아무거나 양도하면 안 되죠. 열거된 게 몇 개예요? 5개. 제일 밑에 보면은 5번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무슨 주의다? 열거주의. 과세 대상이 항상 열거된 거. 그럼 열거된 거는 몇 개예요? 오른쪽으로 가서 박스 5개. 5개가 대상이라고요. 자, 첫 번째는 뭐를 양도한다?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럼 이 권리도 뭐와 뭘로 나눈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기타 자산. 순서는 관계없어요. 기타 자산. 그 다음 네 번째는 주식.
다섯 번째는 열거된 게 파생상품 등. 이렇게 열거된 게 다섯 개라고요. 박스가.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박스 나와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간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용 권리와 뭘로 구분한다? 취득 권리.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제일 밑에 265쪽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와 있죠? 두꺼운 글씨.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뭘로 나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합니다. 자, 여기 보자고요. 세법은 항상 물건은 무슨 주의로 과세한다? 항상 실질주의예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걷습니다. 실질로 따진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실질이 뭐다? 토지 건물이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미등기로 건물을 팔더라도 양도세 과세하죠? 실질이 건물이니까. 공부 관계 없어요. 자, 그 다음 부동산상 권리 나와있죠. 박스 그 위에 박스 나왔잖아. 이용권리 세 가지네요. 이용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전세권,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 임차권. 이 세 가지예요. 지상권이 뭐예요?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임차권은 남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을 우리는 물권이라 그러죠. 물권이잖아. 물권이 대상이에요. 양도세. 물권 중에서도 무슨 물권이라 그래요? 지상권, 전세권. 무슨 물권? 타법은 까먹지도 않아. 잘해요. 세법을 물어보면 거의 답을 못해. 용익물권이에요. 물권이 대상입니다. 그럼 OX로 대표해봐요.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용익물권 중에 뭐가 제외됩니까? 지역권은 토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지역권을 조심하자.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라고요. 두 개만. 지역권은 두 번 출제됐어요.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아니다. 팔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임차권은 출신이 뭐예요? 이거 채권. 원래 물권이 대상이에요. 투기 목적이니까. 채권은 원래 대상이 아니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근데 단 임차권이 뭐가 되면? 등기되면 물권화가 되죠. 등기한 순간 양도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앞에 뭐를 물어본다? 등기된. 밑자가 들어가면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된 것만 대상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취득권리. 자, 취득권리는 여러 개 있죠. 그죠? 취득권리는 오른쪽에 여러 개 있잖아. 대표적인 게 뭐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 다 아파트 취득권리예요. 그럼 점점점점점은 뭐다? 취득권리는 결국 중간에 전매한 거야. 분양권 잔금 끝나기 전에 전매했잖아.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되기 전에 전매한 거예요. 취득권리라고요.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 주의할 거는 채권. 채권 또 나왔잖아. 원래 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상환. 그럼 만기에 주택으로 받고 토지로 받죠. 그래서 채권. 채권은 취득권리에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상환. 상환. 그래야 취득권리예요. 그럼 국민주택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상환자가 안 들어갔죠. 만기에 금전 받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상환. 상환. 네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출고 계약금만 지급. 중간에 전매했잖아. 중도금 잔금 남아있죠. 결국 전매한 거야. 취득권리지.
그 다음 주택청약 예금통장도 뭐다 당첨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중간에 팔았다 이거지. 세법은 적법 불법 안 따져요. 남으면 과세합니다.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허가권도 나중에 매립하면 토지되지 중간에 팔았다 취득권리다 이거지. 그럼 뭐만 주의하면 답이 나와. 채권만 상환 나머지는 다 취득권리예요. 나중에 부동산이 되는데 중간에 팔았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상 권리는 뭐와 뭘로 나눈다? 이용권리와 취득권리로 나눈다.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두 가지로.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잘 알려면은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양도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갑니까? 기타 자산. 기타 자산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오른쪽 나와 있죠? 267쪽. 기타 자산, 부동산 관련. 기타 자산. 원래 기타 자산의 종류는 몇 개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몇 가지만 나온다? 두 가지만. 자, 첫 번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반드시 함께가 들어가야 돼요.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자산. 자산과 반드시 옆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함께.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뭐라 그래요? 사회에서. 권리금. 권리금. 영업권. 권리금을 얘기하는 거야. 권리금. 부동산 팔면서 권리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권리금 왜 생겼어? 사업용 자산을 팔면서 생긴 거야. 그럼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아니잖아.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법을 만들어서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중요한 거는 함께 가야 돼. 함께 단독으로 권리금만 받았다 또는 별도로 권리금만 받았다. 이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권리금만 챙긴 거는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배울 때 양도소득세가 아닌 건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 다음 밑에요. 영업권을 어떻게 챙긴 거야? 단독으로 영업권만 챙긴 거예요. 이런 거는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 그래서 즉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사업용 자산. 사업용 자산이 뭐예요? 부동산이야. 학원 건물. 이 학원 건물이 사업용 자산이라고요. 이거를 20억에 팔았어. 20억.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 챙기죠? 권리금을 5억 받았어. 그럼 토탈 얼마 받은 거예요? 25억.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20억은 토지 건물로 가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럼 5억은 부동산이 아니지? 근데 이거 팔면 이거 받았잖아. 그럼 5억은 무슨 자산으로 간다? 기타 자산으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함께. 이게 없어지면서 권리금을 챙겨야 된다 이거지. 이건 놔두고 별도로 권리금만 챙기면 양도세 안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줄여서 고자와 함께.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는 거야. 영업권. 고자 띄어버리고 혼자 가면 안 돼요.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는 영업권. 그럼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다 보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에는 뭐가 최고야? 음악이 최고야. 기타 치면서 가는 거야. 기타 자산. 고자는 뭐의 약자다? 고정 자산의 약자다. 자, 넘어가죠. 자, 양괄호 2번. 이번에는 두 번째 뭐다?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용권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에요. 1번. 이용권, 회원권 쭉 읽다가 배타적으로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기타 자산입니다. 좌우간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슨 자산이라고 말씀하셔야 돼? 기타 자산. 그래서 시커먼 거 나왔잖아.
십칙허문과 나와 있죠? 밑줄 그어 골프회원권 대표적으로 골프회원권은 기타 자산이에요.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스키장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스키장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자산이라 그런다? 기타 자산. 자, 그 다음 2번.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합니다. 주식이야 이제는. 시선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주식도 무슨 조건이 붙으면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기타 자산이에요. 이 주식을 우리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로 주주회원권. 과로 주주회원권도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부동산 등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좌우간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무슨 자산? 기타 자산. 그래서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기타 자산까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여기까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잖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이잖아. 권리도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죠. 기타 자산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자산까지를 무슨 자산이라 그래요? 1호 자산. 그래서 항상 1호 자산 하면 기타 자산까지를 얘기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라고요. 그럼 주식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관련이 없으니까 따로 세금 계산할 때는 따로 계산합니다. 2호. 파생상품도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이렇게 3호. 그래서 양도세 대상을 뭐다? 1호, 2호, 3호로 구분한다. 그럼 시험은 몇 호 위주로 시험이 나온다? 1호 위주로. 주식과 파생상품은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4번 주식 나왔잖아. 제목은 알아요? 제목만 알면 269 4번 주식 나와 있죠? 그럼 주식은 1번, 2번 크게 뭘로 나나?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상장 주식, 코스닥, 코스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을 뭐라 그래? 비상장 주식.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박스 봐요. 박스. 자, 주식을 어디에서 팔았어요? 주권 상장 법인을 시장 안에서 팔았지?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만.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그리고 시장 밖에서 팔았잖아. 장외거래. 장외거래에서 팔았을 때는 지분에 관계없이 모두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시장이 없죠? 시장이 없으니까 밖에서 파는 거야. 왜? 장외거래. 모두 과세합니다. 지분에 관계없이. 그래서 시험 딱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시장 안에서 팔 때는 누구에게만 양도세를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세금이 없어요. 왜 세금이 없어요? 소액주주는 대부분 다 잃어. 주식 투자하면 대부분 딱 털고 놓게 하면 대부분 다 98%가 잃어요. 알아들었나요? 손해나니까 결국 대주주가 돈 다 갖고 가죠? 주식 투자해서 벌었다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부동산 투자해서 벌었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세종시만 하더라도 분양권 전마에서 막 몇 억씩 번 사람이 많잖아요. 중개업자들. 그래서 주식은 계속 잃더라도 투자해줘야 돼요.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요. 근데 주식은 언제 보이나요? 돈을 다 잃어야 보여. 다 잃으면 그때는 돈이 없어. 우리 처갓집은 주식 투자에 다 미쳤어. 저는 미쳤다고 표현해. 다 깡통 찼어. 다 그지됐어. 장모도 그러고 장인도 그러고 다 그쪽은. 저도 주식 투자를 옛날 조금 했어. 아, 와이프도 주식에 미쳤더라고. 나까지 미치면 집안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는 끊어버렸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 우리 집 사람도 시집 올 때 1,500만 원 갖고 왔어. 폐물 안 했다고요, 전혀. 그냥 몸만 왔어, 우리 집 사람은. 그래 그거 투자해 갖고 대출까지 받아 갖고 아직도 빚이 남아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인생이.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 돼. 자식 보고. 뭐 지금도 돈만 생기면 주식 투자해. 그건 못 끊어요. 다 내 돈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잘하는 거야.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계속 돈을 내주는 거야. 나 뭐라고 안 해. 그러나 출제 안 돼요. 이거는 알아들었나요? 부동산과. 그럼 주식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파생상품이야. 넘어갑니다. 5번 나왔잖아. 파생상품. 제목만 알면 돼. 선 1번 선물에 투자합니다. 옵션에 투자하는 거죠. 이건 돈 넣고 돈 먹기야. 1억 투자하면 100억도 될 수 있어. 이익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죠. 거의 망하는 거야. 선물 옵션에 투자하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이거 파생상품. 공인에게 사가요. 1억 투자해서 20억을 번 거야. 20배. 그러니까 옆에서 난리 났지 이제. 1억 투자해서 6개월 만에 20억이 된 거야. 그 옆에 그 동료들이 막 돈을 갖고 오는 거야. 돈 좀 불려달라고. 다 돈 걷어. 다 걷어. 100억 딱 걷어. 6개월 안에 이제 20배를 만들어주겠다. 6개월 후 딱 되니까 이 공인회계사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알아들었나요? 안 되거든 랑. 자살해버려. 돈 달라. 막 독촉할 거 아니야 이제. 깡통 찼지. 그러니까 주식은 또는 파생상품이라는 거는 전문가도 몰라요. 알아들었나요? 우리 소액주주는 다 전문가 보고 투자하잖아.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옛날 대지주의 장남이었어. 시골에 우리 아버지도 땅 팔아갖고 80년대 다 팔아먹어 버렸어. 그거 지금 남겨놨으면 그쪽에다 아파트촌이야 지금. 수백억 부자야. 다 팔았어. 그냥 다 날렸어. 그것도 모자라서 작은아버지 땅까지 팔아서 다 날렸어. 그럼 작은아버지가 돈 달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저 갚았어. 벌어서 경비해갖고. 작은아버지가 저 칸추리 출신이야. 농사 짓는 분 아니야. 뭘 모르잖아. 형 말 믿고 팔아서 쎄빠지게 농사 짓는 것보다. 그래갖고 경비해가지고 3년 동안 작은아버지 빚을 다 갚았어.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그죠? 나 그래서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 땅 200평만 남겨놨어도 제가 이렇게 안 살 거예요. 내가 월요일날 부산 어제 대구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잖아. 올라와. 자, 그래서 됐고 270페이지 보라고요. 그 나와 있잖아요. 과세 대상 종합 나와 있죠? 1호예요. 어디까지? 기타 자산까지. 그럼 기타 자산은 원래 종류가 4개인데 시험은 1번, 2번만 나와. 그다음 2호는 뭐다? 주식. 3호는 뭐다? 파생상품. 시험은 1호까지 나온다고요. 과세 대상. 그럼 양도세 과세 대상은 앞대가리 했다면 뭐예요? 앞대가리 했다. 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부부도 죽이고 풀 때가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했잖아.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이렇게. 그래서 처녀 총각들은 배우자가 도박성이 있으면 헤어져야 돼. 위험한 거야. 그러나 술을 좋아하거나 여자를 좋아하면 괜찮아건. 도박성이 있으면 헤어지는 거야. 이것도 오락도 계속하잖아. 막 시도 때도 없이. 그 도박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요. 그걸 하는 거야. 이거로. 그래갖고 친척들이 휴가 나오면 이렇게 십시일반 돈 주잖아. 30만 원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거야. 나는 그냥 순수하게 돈 안 들고 이거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걸 도박해서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 도박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나 술하고 여자는 잠시죠. 그죠? 여자는 힘 없으면 집에 돌아오고
토막은 간탱이 부어서 암 걸렸다 그러면 바로 끊어요. 자, 공부해요. 도박은 끝까지 간다. 평생 고생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처녀총각은 배우자를 사귈 때 도박성이 있나 그거를 잘 봐야 돼. 유심하게. 선생 입장으로서 도박 있으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뭐 배웠어요? 과세 대상. 자, 오른쪽 확인학습 한번 풀고 넘어가자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기본에 충실하자. 1번 임차권은 등기된 과세대상이다. 맞죠? 등기된. 2번 지상권 전세권은 실질로 따져요? 등기미 등기 안 따져. 무조건 대상이다. 자, 3번 주식을 어디서 팔아서 밖에서 모든 주주가 대상이에요. 그냥 참고. 자, 4번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이죠? 무슨 권리다? 취득권리 대상이다. 맞잖아. 그럼 정답은 2번, 정답은 1번 아니면 5번 갖고 만들어. 1번 아니면 5번이야. 자, 영업권이죠? 영업권, 단독. 단독으로 영업권만 팔았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과 구분하여 틀렸잖아요? 뭐와 함께? 사업용 자산과 함께. 이 용어가 붙어야 돼요. 단독 영업권은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어요. 항상. 영업권이 나오면 사업용 자산과 함께 꼭 이게 붙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부 죽이고 파 과세 대상이 결정됐죠? 이제 이해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양도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양도에 뭐를 알아야 돼? 정의. 양도에 정의 나와 있죠? 양도의 정의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소득세법상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세법은 실질로 따진다고 그랬죠? 기본 개념이 등기등록 관계없이 실질로 따져요. 그리고 이 과세 대상을 이전시켜야죠. 사실상 이전시키되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 대가,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게 양도다. 그래서 결론은 양과로 1번은 등기등록 여부 안 따진다. 양과로 2번은 사실상 무상이 아니라 뭐다? 유상 이전을 양도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뭘까요?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이 들어가요. 또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두 개예요. 유상 이전이다. 맞죠? 또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한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형적인 양도는 뭐다? 매도. 팔았죠? 뭐를 받습니까? 금전. 금전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양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매도 속에는 뭐도 포함한다? 두꺼운 걸까? 공경매. 공경매도 경락대금이란 대가가 있는 거야. 대가가 공경매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그림을 보자고요.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10억에 팔았잖아.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에요. 그럼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요? 매수자가 내. 매도자가.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다? 8억. 10억 받았지? 얼마 남았어요? 2억. 2억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익.
세금 계산해요. 그럼 매수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를 냅니다. 내 걸로 만들려면. 그러다 양도세는 개인이 내대. 누가 내는 거다? 매도자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환입니다. 교환하면 물건이란 대가를 받죠?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면 교환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그림 보라고요. 교환가액이 12억이죠? 그럼 양도가액이 12억이야. 그럼 갑은 취득가액이 얼마였어요? 5억. 그럼 12억에 넘겼죠? 그럼 얼마 남았어? 7억. 7억을 뭐라 그래요? 양도차액. 그럼 을은 봐요. 취득가액이 얼마야? 8억. 그럼 12억에 넘겼지? 그럼 양도차액이 얼마다? 4억. 그래서 교환은 특징이 뭐다? 쌍방. 위에 쌍방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내 걸로 만들려면 12억에 대해서는 각각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 그래서 제일 밑에 각각 12억에 대해서는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교환은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발생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올라갈까요? 현물출자. 현물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출자하는 거죠? 그럼 뭐를 받아요? 주식. 그래서 주식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양도라 그래요. 그래서 현물출자는 왜 양도다?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예요. 이 그림 화살표 방향을 좀 수정해 주세요. 그림 화살표 방향을 수정하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개인이 출자를 합니다. 이렇게 법인에게 출자를 하잖아요. 법인에게 출자했어요. 토지 건물을 출자했다고요. 토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출자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죠? 대가를 주식을 받아. 예를 들어서 12억. 15억이라 그러자고요. 자, 출자자가 개인이죠? 현금 대신에 토지 건물을 법인에게 출자했다고요. 그럼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았어? 주식 15억.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15억. 알아들었나요? 개인.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였어요? 10억. 그럼 얼마 남았어? 5억. 세금 계산이 들어가요? 그럼 법인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 토지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입장은 취득세를 내고 출자자 개인이죠? 개인 입장은 남는 게 있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세. 화살표 방향을 바꾸라고 그랬슈. 그래서 현물 출자는 유상 대가가 뭐다? 주식을 받으니까 유상 대가죠?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 수용. 자, 수용 강제적으로 뺏어갔죠? 수용은 왜 양도예요? 보상금 받잖아. 보상금을 50억 받으면 50억이 양도가액이에요.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꺼운 글씨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무슨 이전이다? 유상이전. 양도로 본다. 수용. 세금 내야죠.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나요?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예요? 채무, 빚이 있어. 빚이 있어.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를 대물변제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넘겨봐요. 거기 그림 나와 있잖아요. 얼마 빌려왔어요? 10억. 10억 빌려왔잖아, 채무자가. 그럼 현금 대신에 채권자 승낙을 얻어서 대물변제, 10억짜리 부동산을 이전시켰죠? 그럼 10억이 뭐다? 양도가액이야, 채무자는. 그럼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야? 7억. 얼마 남았어? 3억. 그래서 대물변제는 양도세는 채권자가 아니라 누가 낸다? 채무자. 그래서 대물변제는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 팔고 양도잖아.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고요. 알아들었슈?
대물변제란 법이 없다면 지인에게 빚을 잔뜩 지죠? 부동산을 옮기면 세금이 없잖아. 그다 대물변제는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알아들었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대물변제에서 출제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이혼했다. 위자료. 위자 등기원인이 위자료일 때는 대물변제예요. 그래서 이혼 유자료. 자, 다시 앞으로 가요. 다시 앞으로 가자고요. 거기 1번 2번 나왔잖아요. 273 제1 아래 대물변제 1번 이혼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위자료. 자건 위자료가 들어가면 법은 뭘로 본다? 대물변제. 여기 보세요. 위자료는 뭘로 줘야 돼? 금전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들었나요? 부동산으로 주면 대물변제가 된다고요. 부동산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봐.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고요. 알아들었슈? 그럼 위자료는 누가 주는 거예요? 위자료는 누가 줘? 이혼했을 때 누가 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주잖아요. 위자료는. 어제 대구 가니까 위자료 누가 줘? 그러니까 남자가 준대. 그 동네는 남자가 속색이나 봐. 요즘은 속색이는 게 5대5예요. 법원 판례가. 법원 통계가 5대5라고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그래서 헤어질 때는 위자료로 하면 안 돼. 뭘로 해야 돼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해야 돼. 그럼 위자료는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죠? 양도로 안 봅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정리하자. 자, 거기 네모 봐요. 그림 위에 네모 나와 있죠? 네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혼 위자료로 자, 위자료는 양도로 본다. 근데 뭘로 이전시켰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뜻은 2년 보유했다는 뜻이에요. 2년 보유하면 비과세를 해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위자료는 원칙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세금 안 내려면 1주택을 이전시켜야 돼요. 2년 보유한 거. 그러면 양도지만 비과세한다. 과세를 안 한다고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부담보증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거잖아요. 부담보증이요. 꽉 잡았잖아요. 이거 부담보증이요. 제일 잘하는 것도 가끔 나와요. 이거 부담보증이가 뭐다? 부담을 주면서 증여합니다. 이 부담을 주는 게 뭐야? 채무를 인수하면, 인수받으면서 증여받은 거죠? 그럼 채무는 나갈 돈이니까 이거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지 증여는 공짜니까 뭐다? 증여로 본다. 이렇게 증여했어. 이거 딱 이게 답이잖아. 부담부 증여는 채무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공짜니까 뭐다? 증여세 내야지. 증여로 본다. 이게 답이잖아요. 이렇게 쉬워.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세. 이게 답이에요. 할 게 없잖아. 부담부증여.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에 일어나지? 가족 간에. 그럴 때는 채무는 양도로 안 봐.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증여세. 그래서 출제는 1번, 2번 요것만 출제돼. 요렇게 딱 두 개야 이게.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아닌 자랑 일어날 때 채무는 무조건 양도.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짜고 하죠? 대출금도 갚아줄 거 아니에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족 간에는 양도로 안 봐? 가족이 아닌 자는 양도로 본다. 이게 답이요. 둘 중에 하나.
자, 1번 보자고요. 자, 274. 봤어요? 에이구, 여기 봐. 마지막으로 그림 그려야 되겠어. 진짜. 예! 가. 을. 상가 50억짜리야. 50억짜리를 증여한다고요. 증여. 그러면 증여세 폭탄 맞아. 절반이 증여세예요. 25억이.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증여를 하는데 어떤 증여예요? 대출을 끼고 또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말귀는 알아들었죠? 그냥 증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해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이해를 세 글자로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금 폭탄 맞으니까 갑돌이는 은행 가서 대출을 일으킵니다. 대출 10억을 끼고 증여하는 거예요. 그럼 대출은 뭐다? 대출은 채무잖아. 그럼 이거를 증여합니다. 50억 줄 테니까 채무 10억을 갚아라. 알아들었나요? 그럼 을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10억 갚고 40억 내 건데 안 줘서 못 받지. 자, 그래서 을은 어떤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다? 채무 인수. 그럼 받잖아. 50억. 그리고 얼마를 갚아야 돼? 10억. 그럼 얼마가 공짜야? 40억은 공짜니까 무슨 세금 내야 돼? 증여세. 이렇게. 자, 그럼 10억은 증여자가 무슨 세금 내야 돼? 양도세. 그래서 양도로 본다. 뭐 양도세는 그럼 양도세는 팔 때 내는 거죠? 팔 때.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파는 걸로 본다? 50억짜리를 10억 받고 파는 걸로 봐. 50억짜리를 10억 받고 파는 걸로 본다고요. 넘겨줬잖아. 은행으로부터 10억 받았잖아. 내가 갚을 거를 여기가 갚아주잖아. 그럼 50억짜리를 얼마 받고 팔았다? 10억. 그래서 10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다? 이 거래가 누구랑 일어난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 가족끼리 일어나잖아. 그럼 가족끼리 일어날 때는 뭘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부모가 뒤에서 대출금 갚아주잖아. 가족이니까. 양도로 안 봐? 그럼 전체 50억을 증명 못하면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 추정해서 왕창 무슨 세금 물어야 돼? 증여세. 그럼 출제는 이거라고요. 가족인지 아닌지. 근데 여기 봐요. 50억 증여세 물어야지. 증여 추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아니다. 10억은 내가 갚았다. 주장하죠? 입증해. 그럼 입증하잖아. 갚은 사실을 입증하면 역시 10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입증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다? 가족 거래는 그냥 양도로 안 보는 거예요. 앞대 거래가 뭐다? 항상 양도로 안 보면 틀린 지문이야.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 입증하면 양도가 됩니다. 항상 자가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그냥 양도로 안 본다. 자, 그래서 1번 나와 있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야. 그래서 두꺼운 걸 쓰고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증여자에게 뭐가 부과돼? 양도소득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이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채무. 그러나 채무 이외 나머지는 뭐다? 40억. 수중자에게 무슨 세금? 증여세. 자, 2번 나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이지? 부담부 증여는 뭐다?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의 채무액은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거 가족 거래는 증여 추정. 이 뜻은 뭐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 뜻이라고요? 두꺼운 글씨. 근데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재 자체 금융기관 등 입증하면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증하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나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입증하면 양도 나머지는 증여. 자 여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 채무만 뭘로 본다? 채무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 증여세. 가족 간에 일어났을 때는 양도로 안 봐? 증여 추정. 입증 못하면 증여세. 입증하면 이렇게 되고 똑같이.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이것만 알면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공 이게 반 나누면 답이잖아. 이렇게. 양도 증여 이렇게. 딱 나누면 답이다. 단 가족 간에는 전체 증여. 할 게 없어요. 잠시 쉬었다 하지.